나 러시아에서 지하철 타고 왔잖아. 나 오이도에서 택시 타고 왔잖아. 하니 나 오늘 어때? 너 이쁘잖아. 오, 슈퍼 실버. 실버?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큰별쌤을 모셔보고 저희가 가이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부끄러움은 오늘 제 몫인가요? 네, 선생님이죠. 아 정말 이게 아주 좀 네. 놀라운 광경이 지금 이 공간 펼쳐지는데 아니 네. 지금 우상을 봤는데 네. 어때요? 정말 이 덕수궁 근교에 정말 딱 맞는 당황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대화기 의상. 아 네 맞아요. 아 진짜 이 뭐 네. 이거까지 그, 너무 멋진 네. 그런 복장하고 오셨어요. 지난번에 네. 큰별쌤께서 덕수궁 가이드 해주셨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덕수궁 근교 가이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준비됐죠? 자 그럼 출발해볼게요. 자 네. 큰별쌤과 핫다핫다가 함께하는 덕수궁 근교 추억 끼기. 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짜잔! 여기가 어떤 곳이죠? 여기는 구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네. 여기요? 네. 네, 구 러시아 공사관.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알았어. 네. 네. 고종님이, 네. 고종 황제님이, 고종 황제님께서 그 네. 이제 명성황후님이 시해되시고 여기로 숨으신 곳입니까? 아관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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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로요. 그치요? 네. 네. 경복궁에서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사실은 자신의 그 아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그 말은 뭐냐면 자신도 위험하다. 죽을 수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고종이 선택했던 결단. 그 결단이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자. 라고 해가지고 네. 바로 이곳 러시아 공사관. 당시 그 러시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라사라고 불렀어요. 아라사의 네. 공사가 있어 아관으로 파천했다. 임금이 옮겼다라고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네. 하는 것인데 어쨌건 이 아관파천의 역사적 의미는 뭐냐면 을미개혁, 을미사변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려는 그 시점에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오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을 팽팽하게 맞춰 놓았다. 이 팽팽한 균형 속에서 이제 고종은 단독 개혁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개되는 게 나는 황제다. 대한제국이다. 그리고 나는 개혁한다. 그게 광무개혁. 이런 어떤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 그 배경이 바로 이 뒤에 보이는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 이게 근데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여기밖에 안 보여요. 아, 예. 이거밖에 남지 않은 거고요. 아. 네, 다른 공간들은 지금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는 뼈대만 지금 남아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아관파천. 네, 1896년 아관파천 현장에 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잘 만드세요. 네, 좋습니다. 네. 네. 한번 따라와보세요. 오시죠. 알겠습니다. 오. 발음이 여기 고종의 길이 고종의 길. 있습니다. 그러네. 킹스 로드. 오, 킹스 로드. 네. 그러네요. 네. 한번 가볼게요.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저희 처음 와보는 겁니다, 지금. 야. 아, 이제 여기가. 아, 이렇게 네. 만들었구나. 아관파천의 아픈 역사를 품은 길입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아관파천의 끝에서 다시 거슬러 가는 중이에요. 아, 거슬러서. 네. 근데 되게 보기에는 짧은 길이긴 한데 네. 뭔가 그런 그 당시 고종의 이쪽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은 이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하, 그렇구나. 여기가 몇 미터죠? 120미터입니다. 보셨죠? 네. 아. 그래서 진짜 5분?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인데 그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그러네요. 네. 여기로 오실 때, 네. 궁녀가 타는 가마에 타서 몸을 숨겨서 오셨대요. 아, 일본의 눈을 피해서? 네. 네. 아, 그렇구나.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위태위태하게 여기 왔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네. 덕수궁 돌담길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덕수궁 네. 돌담길. 선생님, 근데 여기에 그 유명한 설이 하나 있잖아요. 썰!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연인들이 다니는 그런 네. 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네, 선생님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연인으로
저는 못 와봤고요. 아이고, 아~ 네. 되게 불쌍해 보인다. 아니. 근데 안 오시는 게 나아요. 오셨으면 네. 슬플 뻔했어요. 맞아요. 왜요? 여기가 연인과 걸으면 헤어진다는 썰이 있습니다. 알아요. 네, 아시죠? 네. 왜 그런 썰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런 썰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요. 네. 원래는 여기가 네.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사랑의 길. 원래 사랑을 이루어주는 러브로드. 네. 여기에 그 이혼을 다루는 가정법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헤어지는 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정말 덕수궁에는 슬픈 일 뿐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슬퍼요. 이게 제일 슬퍼요. 그렇구나. 네. 네. 또 덕수궁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요? 덕수궁 생각나는 노래? 네. 그 덕수궁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노래. 아, 지금 네. 혹시 노래를 부르시려고요? 야, 정말 이 개화기 여성들 다르시네요. 제목, 광화문 연가. 가수, 이문세. 이제 두 세월 다 흔적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여기까지입니다. 아, 야. 그럼 선생님도 한번 저랑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제 두 세월 흔적도 변했지만.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유쾌해본거 제가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뭐든 배불러야 다 할 맛이 나는 거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선생님께 그래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빰빠밤 빠바바밤. 뭔가요? 와플입니다. 아, 와플. 네. 아, 이걸 네. 또 이렇게 해오셨구나. 네, 까볼게요. 어우,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와플을 준비하신 거 알았어요? 네. 여기 명물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이거는 줄 섰잖아요. 네. 맛 괜찮으세요? 맛드세요. 어, 맛있어요. 어? 진짜요? 중에 오시면 여기 덕순의 주인 누구였죠? 고종황제님. 고종황제. 네. 아까 우리 이미 정관은에서 봤잖아요. 네. 고종황제가 즐기시는 커피. 음료. 네. 커피. 커피에 잘 어울리는 음식은 뭘까요? 와플이요. 와플. 그 당시에 와플이요. 어, 있었어요. 그래서 와플 기계가 있었어요. 와플 기계. 실제로 진짜요? 이 안에서 고종께서 드셨던 와플 기계가 있어요. 그 고종의 커피와 이 와플이 또 이 대한제국 이 덕수궁을 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준비하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예쁘잖아요, 덕수궁 돌담길. 네. 사진 어디 찍는지 알죠? 이 덕수궁 돌담길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옆에 측면으로 찍는 거. 덕수궁 돌담길 붙으세요. 예쁘네. 하나, 둘, 오케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네. 여기가 바로 정동 제일교회라는 곳이에요. 바로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있어요.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개신교 학교. 네. 그 학교가 어디냐면 배제학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화학당!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학교들이 있는 그런 교육공간이 바로 이 정동길이었고 당연히 선교사가 왔으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겠죠. 네. 그때 세운 교회. 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아펜젤러가 세웠던 네. 최초의 개신교 교회가 바로 이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정말 이 공간은 정말 그 교육과 어떤 선교의 어떤 사랑 그리고 어떤 그 당시 청춘들의 고뇌가 다 담겨 있었던 진짜 100년 전 그 개화기의 중심 센터 로드. 이곳이 바로 이 정동길이었다. 건데 덥고 힘들잖아요. 네. 네, 그때 딱 여기 와가지고 그 덥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시원한 커피 한 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이게 딱 보니까 공간이 구획되죠. 이쪽이 전통의 네. 공간, 맞아요. 저쪽이 현대의 공간. 네. 전통과 현대의 공간이 딱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정말 다른 보여주셨네요. 공간 그쵸?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궁투어 이런 거에 사실 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덕수궁을 선생님께 배워보니까 진짜 다른 궁들도 가보고 싶어요. 아, 그럼요. 네. 네. 한번 꼭 한번 기회를 또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선생님, 저희 핫다핫다가 준비한 덕수궁 근교투어 어떠셨나요? 아, 좀 묘해요. 묘한데 느낌이 뭐냐면 네. 일단 볼거리도 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먹거리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노래 들을 거리도 아, 있었고 그럼요. 뭔가 다 갖췄어. 네. 완벽해. 그렇죠. 근데 약간 묘해. 맨 마지막에 또 저를 데리고 맞아요. 이 덕숭이 다 보이는 네. 전망대에서 커피 한 잔. 최고의 투어라고 제가 인정했습니다. 와,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정말 아우 진짜 이게 왔다 갔다 이분들 진짜 이게 오늘 엄청 더운데 이 옷 입으시고 진짜 제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아유. 진짜 너무 제 너무 사랑하는 랜선 제자. 아,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자, 우리 네.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큰 랜선과 하다 왔다가 함께하는 덕수궁 금교 투어!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도 오세요.